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차 확대 간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을 현재 공석 중인 법무장관에 지명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오랫동안 당을 함께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모두 신뢰하신 뛰어나신 분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까지 역임하셨고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리더십, 추진력까지 두루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을 맡을 법무장관의 최고이자 최선의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추미애 장관 지명자의 법무검찰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국가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간 유착 의혹이 핵심 고리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등 갈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단독 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19 감싸기 수사의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버리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으며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치 사신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설해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